안녕하세요,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두 마리 염소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흰 염소 한 마리가 좁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. 잘못하면 떨어지겠군. 빨리 건너야겠어. 그런데 다리 중간쯤에 왔을 때 반대쪽에서 오던 염소와 마주치게 되었어요. 둘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. 얘가 중간쯤에 오고 얘가 반대쪽에서 오는 연서 같은데요? 그쵸? 네, 비켜! 내가 먼저야! 네, 너가 비켜! 내가 먼저야! 두 염소는 싸우기 시작했어요.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다리 위에서 옥신각신 싸웠어요. 한 염소는 이빨이 파랗고 한 염소는 이빨이 하얗네요. 너기는 다 하얗게 보이네요. 화면에는. 그닥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싸울까요? 그쵸? 그러는 바람에 통나무 다리가 기우뚱해서 둘다 못속에 풍덩 빠져버렸답니다.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. 핫. 염소는 수영 못하나?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한 가난한 농부가 열심히 일한 돈을 모아 시장에서 커다란 거위 한 마리를 사왔어요. 농부는 거위에게 맛있는 먹이를 주며 정성껏 키웠어요. 어느 날 거위가 둥지에 알을 낳았어요.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? 커다란 황금알이 나온 거예요. 와, 황금알이잖아. 농부는 몹시 기뻤어요. 거위는 매일매일 황금알을 쑥쑥 잘 낳았어요. 정성껏 키우지 않았다면, 황금알을 안 낳겠죠? 엄청 신기한 거위네요. 저도 그런 거위 키워보고 싶어요. 거기에 황금알로 부자가 된 농부는 조금씩 용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저 거위의 백 속에는 틀림없이 황금이 많이 있을 거야. 배를 갈라봐야겠어!
배를 갈르는 건 엄청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은데.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려고, 그냥. 한 1년에 360개, 63개, 66개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. 자르면 얼마나 있을까요? 아예 없을 수도 있고. 그쵸? 도끼 엄청 날카롭다. 농부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갈라보았어요. 하지만 배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. 괜히 욕심부리다 소중한 거위를 잃은 농부는 자신의 행동이 크게 후회했답니다. 헐. 하나도 없는 건 정말 슬프겠다요. 네,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. 첫 번째 제목은 한 그마을 안 낳는 거위. 어딨지? 하고 하나는 어딨지? 어디였을까요? 잘 모르겠네요. 죄송해요. 하여튼 황금알에 낳은 거위는 맞아요. 네, 하여튼 오늘은 이소브하드 읽어드렸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그럼 안녕!